아기 키우는 모든 엄마들의 한결같은 말이 네. 애 키우기 힘들다. 애 키우기도 힘들고 공부시키기도 힘들고 예. 그리고 아이들도 힘들어해요. 아이들도요? 네, 아이들도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 네. 학원을 몇 개씩 다녀야 되죠. 아. 네, 초등학생인데 아침에 아이들 등교하면서 가방을 4개씩 메고 다니는 애들 있어요. 4개씩이요? 네, 학원을 4개씩 돌리는 거예요. 엄마, 아빠 맞벌이 하는 부부들은 저녁까지 네. 학원을 다녀야 되니까 너무 애들도 네, 오늘은 나는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의 저자 김영애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모르시면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저는 이번에 나는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책을 쓴 김영애 작가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김애가 고향이고요. 저는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지금은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이비시트로 일한 지는 한 7년 됐고요. 지금 작년, 재작년부터 저 코로나가 굉장히 심할 때 저와 아이와 아이 엄마가 코로나에 걸림으로 인해서 그 아이 엄마가 잠깐 쉬게 되고요. 저도 좀 쉬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다 아는 분을 통해서 지금 초등학교에서 방역 일을 하면서 아이들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교통 지도도 하고요. 또 아이들 등교 지도 또 급식 지도를 지원하면서 자원봉사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아이들과 항상 친근하게 지내게 되고요. 제가 5남매 중에 2남 3녀인데요. 제가 막내딸로 태어났는데 제일 큰 언니가 제가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딸을 낳았거든요. 딸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전 덩치도 굉장히 작고 예수했는데도 아이를 업고 다니면서 키웠어요. 예. 그리고 그 언니 아이 세 명, 또 제가 또 어느 정도 컸을 때는 이 큰 오빠가 또 저와 같이 가게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또 큰 오빠가 결혼하고 그 아이들 둘이 또 제가 결혼하고 나서 제 아이를 키우면서 또 작은 오빠 아이도 둘이 이렇게 해서 조카 7명을 제가 또 키웠어요. 와. 예, 그러다 보니까 또 뭐 아는 분이 또 애 좀 봐달라 하면 봐주고 이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렇게 제가 아이들을 친하게 되고 또 아이들을 이렇게 돌보게 되었습니다. 예, 많은 아이들을 이제 보셨네요. 예. 아 근데 이제 자녀들도 이제 돌보셨을 거고 또 이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다른 분의 자녀죠? 예. 이제 지금은 이제 학교 애들 이제 돌보고 있죠. 그럼 이제 그렇게 이제 아이를 이제 뭔가 시터를 하시면서 좀 자녀 키울 때랑 지금의 아이들이랑 좀 다른가요? 어떤가요?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다르게 좀 느껴져요? 제가 우리 아이 키울 때는 그렇게 예쁜 줄도 모르고 제가 힘드니까 빨리 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아이들을 보니까 아이들은 너무 예뻐요. 너무 이쁘고 그 아이들 같이 있는 것만 해도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그 아이들이 막 웃고 하고 떠들고 하는 것도 이쁘고 아이고 이제 제가 손녀 손자도 보기 지금 힘든데 매일 그 아이들과 생활하고 그 아이들 얼굴 본다는 것만 해도 기쁘고 즐거웠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너무 많은 것을 받는다 그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제 그 뭐 물론 이제 그 조카분들 다 베이시터로 도와주셨잖아요. 네.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 시터 일을 이제 뭐 계속 직업으로서는 이제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시터 일을 계속 일로서 하시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그 40대에 굉장히 많이 아팠습니다. 큰 병으로 몇 번씩 수술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 굉장히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정말 이러다가는 죽을 것 같아. 이래 살다가는 정말 내 생명이 없어질 것 같다는 정도로 너무 심하게 아팠습니다. 제가 갑상선 수술을 하고 자궁근종도 수술하고 이렇게 하면서 건강이 너무 악화되고 이 모든 몸의 균형이 다 깨어졌어요. 그러면서 제가 정말 손가락도 까딱 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제 내면
부모님과 대화를 하게 되었어요. 그 힘든 시간을 통해서. 그러다가 정말 내가 아이들을 참 좋아했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이제 그 아이들을 내가 좋아한 그 일을 하면 어떨까,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그러면 내가 체력을 키워야겠다. 네. 이대로 살 수는 없지 않느냐 생각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신발을 신고 네. 무조건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걸음이 걸리지 않았어요. 5분씩, 10분씩, 30분씩, 1시간 이렇게 점점 늘어가면서 이 마음의 근력도 키우고 육체의 근력도 키워가면서 점점 이제 건강이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제 제가 도전 받고 읽었던 책이 닉 브이치치 그 허그라는 네. 책이었는데요. 이 닉 브이치치 허그는 태어나면서 장애로 태어났어요. 네. 발다리가 없는데도 정상인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컴퓨터도 하고 피아노도 치고 예, 드럼도 치고 못하는 게 없어서 강연도 하고 그 빅 브이치치 그 닉 브이치치 허그 그 읽으면서요. 제가 굉장히 도전을 받고 그래도 나는 팔다리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가 했어요. 너무 감사하고 그때부터 제가 마음을 이렇게 바꾸기로 했습니다. 아 이제 정말 내가 이걸 극복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 그때부터 제가 이제 뭐 공부도 하고 자기계발서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을 위한 공부도 하고 시험도 치고 이러면서 베이비시트 일을 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면은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요즘에 저출산이 네. 굉장히 이슈잖아요. 네. 이제 아이를 이제 네. 돌보는 일을 하시는 네. 분의 입장으로서 왜 안 낳는다고 생각하세요? 힘드니까. 보기 얼마나 힘든 것 같아요. 요즘 젊은 부부들이. 지금 아기 키우는 모든 엄마들의 한결같은 말이 네. 애 키우기 힘들다예요. 애 키우기도 힘들고 공부시키기도 힘들고 예. 그리고 아이들도 힘들어해요. 아이들도요? 네, 아이들도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 네. 학원을 몇 개씩 다녀야 되죠. 네, 초등학생인데 아침에 아이들 등교하면서 가방을 4개씩 메고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4개씩이요? 네, 학원을 4개씩 돌리는 거예요. 엄마, 아빠 맞벌이 하는 부부들은 저녁까지 네. 학원을 다녀야 되니까 너무 애들도 힘들어요. 막 그렇게 해요. 애들도. 네. 그 키우기 어렵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요즘 키우기 어렵다. 근데 사실 자녀 키우기는 이제 작가님께서도 이제 애를 키우셨을 거고 네. 뭐 그때라고 해서 뭐 더 어렵고 뭐 네. 그러진 않을 그렇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뭐 어느 부분에 특히 더 힘듦을 느끼는 걸까요? 요즘? 근데 지금이 더 힘든 것 같아요. 왜요? 그때는 물질적으로만 힘들었었는데 지금은 너무 사회가 다변화돼 있잖아요. 네. 예, 제가 어릴 때 같으면 우리 언니 뭐 아이도 봐줄 수 있고 또 뭐 할머니한테 맡길 수도 있고 그런데 요즘에는 뭐 보통 아이 하나 아니면 둘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뭐 애들이 뭐 언니가 키워줄 수도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다 이게 베이비시터도 돈을 줘야 되죠. 또 애들 사교육비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엄마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네. 작가님 자녀분들은 결혼하셨나요? 아직 저 아니 안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 그럼 작가님의 자녀분들이 만약에 네. 결혼을 했다 네. 이러면 자녀를 많이 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싶어요? 아니면은 애는 갖지 말라 뭐 이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많이 낳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근데 아예 안 낳다 아예 안 낳았으면 좋겠어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네. 한두 명은 괜찮은데 너무 많은 거는 지금은 애들 키우기 힘드니까 그것도 현장에 또 계신 분이니까 네 맞아요. 그 작가님 이제 그 자기소개 제가 들어보고 이제 네. 어떻게 이제 일을 하시겠니 들어보니까 네. 그 아이들에 대한 생각이나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각별하신 것 같아요. 그 책에서 이제 아이들을 위해 살기로 했다 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 예 제가 아이들은 이렇게 딱 태어나잖아요. 태어나면은 모든 것을 다 해줘야 되잖아요. 네. 짐승은 태어나면 자기 스스로 일어나지만 이 애들은 뭐 씻겨줘요, 재워줘요, 먹이줘야죠, 기저귀 갈아줘야죠. 모든 걸 다 해준다고 생각했었는데 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아이들부터 너무나 많은 선물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겠다. 정말 그러면서 이제 예, 그렇게 하게 되었어요. 예를 들면 그 선물이란 건 어떤 걸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의 그 맑은 눈동자, 예, 그 생명의 존귀함, 아이들의 웃음, 기쁨, 그 순전함 뭐 이런 거 그냥 같이 있는 그 자체가 행복이고 엔돌핀이고 네. 네. 기쁘고 행복하고 그랬어요. 그 자체가 아이들 자체가 좋았어요.